이야기의 시작은 5년 전인 2018년 봄. 고등학교 3학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유진 씨는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고교 시절 마지막 기숙사 생활이자 수험 생활을 함께할 새 방을 배정받은 유진 씨는 비장한 각오를 방 곳곳에 새기며 짐을 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진아, 응? 저기 미안한데 나랑 방 좀 바꿔주면 안 될까? 응? 유진 씨 방이 404호였는데요. 바로 옆방인 403호에 배정받은 친구 지영이가 와서는 밑도 끝도 없이 자기 자리랑 바꿔주면 안 되겠냐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진짜 내 입이 문제다, 문제. 아우, 괜히 말해가지고. 야, 오지영, 세상에 귀신이 어딨어? 귀신? 무슨 소리야? 소라 언니가 학교 1년 선배셨거든요. 그런데 졸업하면서 소라에게 그러셨대요. 혹시나 이 403호의 배정을 받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왼쪽 침대 1층 자리는 맞지 마라. 거기에 귀신 들렸다. 네가 저쪽 방에서 귀신 보잖아?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야, 장소라, 너 얘 좀 그만 놀려. 근데 하필 지영이가 그 자리를 배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소라가 지영이를 놀리는구나 생각하고 넘겼대요. 그런데 며칠 후 학교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기숙사 소등 시간이 다 되어 헐레벌떡 기숙사에 도착한 유진 씨가 정신없이 계단을 오르고 있던 때였어요. 오지영! 야! 너 거기서 뭐해? 유진아, 나 그 침대에서 더 이상 못 자겠어. 이 말이 휴대폰으로 드라마를 보고 있었는데 그 드라마처럼 전혀 상관없는 어떤 여자 비명 소리가 계속 들렸대요, 갑자기.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어폰을 빼고 바로 주변을 둘러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죠. 겁이 난 지영이가 사감 선생님을 찾아가 자리를 바꿀 수 없냐 여쭤봤대요. 하지만 선생님께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로 바꿔줄 자리는 없다 하셨다는 거예요. 나 어떡해. 그럼 일단 오늘만이라도 나랑 방 바꿔서 살래? 진짜? 괜찮겠어? 괜찮아. 미안해. 고마워. 하루 정도는 사감쌤 몰래 바꿔자도 괜찮지 않을까 싶었던 거죠. 그렇게 유진 씨는 그날 밤 그 소문무성한 지영이 침대에서 자게 되었다는데요. 유진 씨는 옆으로 누워 이어폰을 끼고 예능 프로를 보고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 깰까 봐 숨죽여 웃고 있는데 재밌어? 뭐야 방금? 깜짝 놀라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다들 자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난 건가? 재밌냐고? 방 안을 둘러봤지만 어두컴컴한 방 안, 유진 씨 외에 아무도 깨어있지 않았어요. 귀신 있겠어. 자자. 그때였어요. 문가에서 작은 인기척이 느껴졌대요. 문가를 향해 고개를 돌려봤더니 누가 서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누구지? 지그시 보고 있는데? 눈을 뜨니 아침이었고 눈앞엔 여자애 대신 아니 너 무슨 애가 일제로 뻣뻣하게 자냐? 어땠어? 너 괜찮았어? 아 얼른 말 좀 해주라. 평생 가위 한번 놀린 적 없던 유진 씨에게 그날 밤은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무서운 경험이었다는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조금 신이 나기도 했대요. 일단 앉아봐. 아 이게 말로만 듣던 그 가위 눌림이라는 거구나. 나도 겪어봤다. 이 사실이 은근히 기뻤다는 거예요. 인생 첫 가위 경험담인데 혼자만 알고 있긴 너무 아깝다 싶었던 유진 씨는 신나게 얘기를 늘어놨대요. 그래서 문이 열리는 거야? 그래서 나 딱 쳐다봤다?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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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신 진짜라는 거잖아. 아니지. 가위야, 가위. 이 세상에 귀신이 어딨냐? 야, 너 귀신 안 믿어? 에?
응, 완전. 야, 그럼 너가 얘 자리 바꿔주면 되겠네? 어, 맞네. 응. 내가? 너 귀신 안 믿는다며. 응. 바꿔줘. 솔직히 한 번 겪고 나니 또 한 번 자기는 조금 마음에 걸렸지만. 바꿔주는 거야? 응, 그래. 그렇게 귀신 들린 침대에서 맞게 된 두 번째 밤. 소등 시간을 앞두고 살짝 초조해졌던 유진 씨는 마음을 다스릴 겸 빨래나 해야겠다 싶어 세탁실로 향했는데요. 세탁기 한 대가 덜컹대며 돌아가고 있었대요. 유진 씨도 한쪽 세탁기에 빨래를 넣고 다시 방으로 돌아가려 했는데 옆 세탁기에서 뭔가 걸린 듯 둔탁한 소리가 나더니 작동이 멈춘 것 같았어요. 옷끈이라도 걸린 건가 싶어 무심코 가까이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복잡해진 유진 씨는 차라리 빨리 자버리자 싶어 바로 자리에 누웠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분 나쁜 소리와 함께 몸이 끝없이 가라앉는 기분이 들면서 굳어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일단 가위부터 풀자 싶어 손가락 끝을 움직이려고 애써봤는데 생각보다 빨리 안 풀리는 거예요. 온몸을 비틀어보려 애를 쓰던 그때였어요. 맞은편 침대를 쓰던 친구 소라가 유진 씨 쪽으로 천천히 걸어오더래요. 어떡해. 아, 내가 가위 눌린 거 알고 걱정하나 보다 싶었는데. 괜찮아? 어떡해? 이 어떻게 어떻게가 마치 이 상황이 즐거워서 어쩔 줄 모르겠다는 듯이 이런 식으로 어떡해? 그래서 그때 아 얘는 뭐가 아니구나. 그 모습이 너무 무서워서 순간 눈을 질끈 감았는데 야 천유진 일어나. 아, 평소같이 밝은 소라의 목소리에 아, 드디어 아침인가 보다 눈을 딱 뜬 거죠. 응. 그런데 그 순간 까만 머리카락이 흘러내려오는가 싶더니 생전 처음 적나라하게 마주한 귀신의 모습에 그 순간 스륵 똑같이 생긴 얼굴이 거꾸로 내려왔고 정말 도망치듯 침대 옆쪽으로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벽면을 제외한 침대의 3면 모두 같은 모습의 귀신에게 둘러싸여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 얼굴 중 하나가 유진 씨 코앞까지 다가와 이렇게 말했대요. 이것도 말해봐. 귀신의 속삭이는 소리와 함께 정신을 잃었던 유진 씨는 다음 날 일어난 후에도 지영이와 소라는 물론 어느 누구에게도 그날 밤 겪은 일에 대해 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만 소라를 통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소라 언니가 알기로는 아주 예전에 지영이 자리를 쓰던 학생이 따돌림을 심하게 당했다고 해요. 밤만 되면 괴롭히던 학생들이 기숙사 방으로 우르르 몰려와선 침대에 몰아놓고 괴롭혔는데 결국 괴롭힘을 이기지 못해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이야기의 전말을 들은 지영 씨는 결국 퇴소를 선택했고 유진 씨는 졸업할 때까지 그날의 일을 함구하고 지냈다고 합니다. 같은 침대에 누웠다가 이상한 것을 목격했던 유진 씨와 지영 씨. 두 사람이 본 건 재밌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